안녕하세요. 싱크로 학생입니다. 지금 화면이 깜짝 놀라셨죠? 지금 헝클어져 있는 저의 작업실의 모습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을 딱 치우고 오늘도 매드 팔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딱기 시리즈 중에 둥근 딱기가 있고 이제 납작 딱기가 있는데 오늘은 납작 딱기 시리즈로 맨 처음에 지금 다섯 줄 납작 닦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딘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뒤적뒤적 갑자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뭘 하나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 다섯 줄로 만드는 다섯 줄 납작 닦기, 이 다섯 줄 닦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이 총 다섯 줄이 들어가는데 한 줄만 제가 지금 포인트로 빨강색을 한 줄 넣고 나머지 갈색을 네 줄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싹 치우고 자 시작을 할게요. 오늘 만들 거는 자 이렇게 다섯 줄 납작 닦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리 형태, 단추 고리형으로 만들 거고요. 항상 이제 팔찌 마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것도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연봉 매듭이거든요. 이 연봉 매듭을 가장자리에 하고 이렇게 고리를 끼우는 경우 또 제가 제 채널 영상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연봉 매듭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요것도 고리 형태인데 연봉 매듭을 했고 이 연봉 매듭 대신에 뭐 우드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우드볼, 자, 이런 우드볼이나 이렇게 나무볼, 그 밖에 이제 뭐 커다란 비즈 같은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 이런 단추 마감을 이제 여기 요 자리에다 단추를 넣어서 단추 고리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단추형으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게 이 자체 끈으로 하는 이 자체 남는 끈으로 하는 이 번데기 매듭을 저는 많이 합니다. 다른 추가의 실을 하지 않고 실을 추가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쪽만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끈으로 번데기 매듭을 해서 그 사이로 이제 이 기둥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팔찌를 늘렸다 좁혔다 이제 자기 손목에 맞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한쪽 조절인 거죠. 한쪽 조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양쪽으로 다 조절이 되는데요. 이제 불편한 점은 새로운 실을 추가를 하셔서 가운데다가 이제 이렇게 평 매듭이나 또는 로프 매듭이나 이런 걸 해서 양쪽으로 줄이 조절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실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은 단추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면 이 길이 조절 팔찌마다 그 마감하는 종류가 팔찌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단추형으로 할 거고, 자, 실을 이제 다섯 줄 닦인데 이 홀수잖아요. 홀수니까 두 줄은 이렇게 반을 접으면 괜찮은데 나머지 한 줄은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줄은 반을 딱 접으셔서 이렇게 반을 딱 놓고 이쪽 반을 이 부분을 내가 사용할 단추의 크기만큼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여기를 그냥 보통 우리 묶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크기가 단추의 크기만큼 그리고 길이 두 줄을 밑에 남는 두 줄을 길이가 같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요 길이가 같게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단추의 크기 정도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단추의 크기가 되는지 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너무 빡빡해도 안 되고 너무 여유가 있어도 빠지겠죠. 자, 그럼 나머지 실을 반을 접어 놓은 나머지 실로 자 그냥 여기다가 고리 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딱 바늘 지점에서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실의 길이를 딱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한 줄을 다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추가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묶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로프매드 형식으로 묶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자 끝을 추가할 끝을 고리 쪽으로 향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딱 잡으시고 자 여기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코바늘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실이 빳빳하고 힘이 있는 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코바늘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좀 코바늘에 뭐 코수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적당하면 됩니다. 이 실을 걸고 넣을 정도로 적당한 굵기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코바늘을 딱 넣고 코바늘과 갈색 실을 동시에 묶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방향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저는 한 세 번 정도로 감을게요. 자 그리고 코바늘에 걸어서 자 이 사이를 빠져나올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빠져나올게요. 자 이게 빠져나오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실을 서로 맞잡고 당겨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형태도 동글동글 매만져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매만져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실을 그대로 빼주세요. 이쪽으로 한꺼번에 빼기가 어려우시면 한 줄씩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제가 너무 힘이 있었나봐요. 자, 너무 힘있게 빠지면은 이 실이 빠져나가니까 적당히 당겨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나머지 실은 싹둑 잘라서 저는 주로 왁스 코드나 나일론 코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싹둑 잘라서 불질로 마감을 하면은 녹아서 딱 붙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다섯 줄을 이용해서 매듭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파란 실을 착각을 했는데 이게 나일론 코드가 아니고 그냥 인견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로 마감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만능 본드, 이런 본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풀리지 않도록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액은 하얗지만 굳으면은 투명하게 바뀌어요. 자, 이제 닦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다섯 가닥이 있잖아요. 그럼 맨 가장자리에 있는 한 가닥을 들어서 자 넘어옵니다. 이렇게 위로 넘어오고 아래로 들어가고 자 두 가닥을 떠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실의 순서는 바뀌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있는 끈을 이용해서 넘어오고 아래로 들어가고, 자 이런 원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고 아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있는 끈으로 넘어오고 아래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 다섯 가닥을 자 타이트하게 당겨줄게요. 좀 이제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느슨하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지금 현재 세 가닥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끈 한 가닥 넘어오고 한 가닥 아래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한쪽은 세 가닥이 되고 어느 한쪽은 두 가닥이 되겠죠. 자, 세 가닥 있는 쪽에 가장자리 끈을 넘어오고 하나는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고 한 가닥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원리는 다섯 줄 뭐 일곱 줄 닦기 다 똑같아요. 세 줄 닦기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잖아요. 한 번 넘어오고 한 번 밑으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다시 넘어오고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가닥의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어느 실이라도 이 당김이 힘조절이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마감 매듭의 가장 중요한 점이 힘조절을 균형 있게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왼쪽 타넘고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오른쪽이 또다시 세 가닥, 오른쪽 첫 번째 타넘고 두 번째 밑으로 들어가고, 자 이제 또 왼쪽이 세 가닥이 됐죠. 자 위로 아래로 다시 가장자리에 있는 거 위로 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짜임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바짝 당겨서, 그 다음에 또 왼쪽이 세 줄이 됐습니다. 위로 아래로, 자 계속 위로 아래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이렇게 한 줄을 안 하고 두 줄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손목 둘레만큼 쭉 다섯 줄 닦기를 자 해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손목 둘레만큼 짰고요. 자 어때요? 예쁘죠? 자 그리고 이제 마감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끈에 여유가 좀 있어요. 이제 파란색은 제가 40cm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갈색은 30cm 정도로 했고요. 이 파란색으로 이제 위에 이 로프 매듭 비슷하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돌렸을 때도 이제 저는 뭐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서투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잡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위로 돌려주세요. 위로. 한 세 번 정도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번 돈 다음에 이 코바늘에 걸어서 자, 이 속으로 해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빼주세요. 바깥으로 코바늘을 이용해서 빼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양을 살살살 돌려가면서 자 어느 쪽으로 돌릴지는 돌린 방향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좀 돌리다 보면은 이 끈을 잡아당기면서 살살 돌리다 보면은 타이트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단단하게 단단하게 해야 이 갈색 끈들이 빠지지가 않겠죠? 이렇게 추가 실을 이용하지 말고 이 자체 실을 이용해서 자, 처음에 했던 이 로프 매듭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 갈색 실들은 잘라서 분질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약 2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조금 더 잘라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 이렇게 그러면 살살 녹아서 딱 들어붙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 실에 녹아서 딱 들어붙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마감도 하시고 자, 그럼 양쪽이 똑같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는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추 속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로 부족하시면 한 번을 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런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하면 예쁘겠죠? 제 손목에다가 한번 차볼게요. 제 손목에 찼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예쁘실 거예요. 제 손이 별로 예쁘지 않아서 훨씬 더 예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팔찌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제가 이 다섯 줄 닦기 이어서 일곱 줄 닦기, 아홉 줄 닦기도 영상을 올려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